공주는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살았다.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도 안 겪은 게 없이 다 겪고 살았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 슬하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으라고 했고, 너는 무당병에 걸려서 살았어, 이때까지. 네. 무당병에 걸려서 살고, 네 실체가 없어, 지금. 그게 무슨? 지금 너는 네 모습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실체가 아니야, 너는. 이 귀신이, 이 저 귀신, 이런 귀신에 지금 너를 끌려다니는 영국이고, 거기에 조정당하는 영국이고, 그치? 네. 그러는 영국이야. 너, 나이 돌인데, 내가 봤을 땐 너희 엄마나, 너희 할머니나, 네. 다 이렇게 하셨어야 됐어. 네. 어? 알고 있니? 네, 들었습니다. 그치? 네. 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내려와서 네가 아주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산다. 어?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무당의 길로 가는 게 맞아. 안 갈 수는 없는 거. 어? 안 갈 수는 없는 거. 그럼 네가 지금까지도 겪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지? 뭐 풍파로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많아. 네. 너는, 그지? 뭐 맞아요. 흔한 어떤 무당의 증세로 얘기해도 그렇고, 그지? 네. 소리도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입으로다가 벌써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너는 사람 네. 보면은 네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서 뭔 소리도 해야 되고, 너는 네. 지금 그래. 맞아요. 어? 네. 그런다고. 어?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런 제자의 어떤 네. 신령을 받을 수 있는 몸주가 있고, 네가 몸이 네. 그런 몸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온신이 와야 되는데, 네가 막 기문이 열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또 너 앞에 그렇게 닦지 못한 조상이 너 앞을 또 가리고 있고, 응? 네.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마음의 변덕이 굉장히 심하다가 네. 승질이 막 개팍해지고, 그렇지? 맞아요. 응? 성격이 막 개팍해지고, 때로는 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여기가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네. 여기서 화가 막 올라오고. 네.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요. 잠도 못잘 정도로 그렇지. 터진다고 해야 되나? 응. 저는 원래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랑 한 1년 전부터 계속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울화통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나와서 나를 본인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나. 신도 많이 원망했죠. 정말로 신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살 수는 있게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뭘로 살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죽으려고도 많이 해봤고 아프고 그런데 근데 죽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많이 원망했어요. 그냥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고 신을 원망하기도 했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무당을 안 가려고 그래?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렇게 풍파를 겪었는데. 이게 계속 엮이긴 했었어요. 무당분과 이상하게 자꾸 엮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전 만나던 남자친구네 엄마가 무당이라던가 아니면 저랑 되게 친한 가족 중에 뭐 할머니가 무당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걔가 항상 무당이 엮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진짜 무당 가야 된다. 넌 어디를 가든 그 얘기 들을 거야. 근데 이제 처음 그렇게 생각을 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2살 때 만나던 남친분의 엄마가 무당이셨어요. 근데 그 엄마네 집에 잠깐 앉게 됐는데 제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내 동생한테 그때 당시에 저승사자가 보인다면서 네가 집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야 니네 부모님이 네 동생을 본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무당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병원에 가도 병문 안 나오는데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마비가 온 것처럼 아예 움직이지도 씻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근데 걔네 그 아주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엄청 많이 당했어요. 니네 부모는 너를 짐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진짜 깎고 쓸고 거기서 그냥 다 거기 있는 뭐 완전 뭐 거기 닦는 뒷수발이를 네가 다 해줬다. 뒷수발이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엄마 만나자마자 엄마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근데 제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냐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걔네 어머님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슬기야? 이러면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무당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 저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무당집에 갔는데 또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구에 있던 어떤 스님한테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엄마랑. 그게 제가 정신병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이후거든요. 거기서 1,500만 원인가 들여갖고 무슨 절에서 무슨 굿을 했어요. 그게 신내림을 끊을 수 있고 뭐 대한민국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속은 거죠. 한마디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속았죠. 결국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다 괜찮았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애가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도. 내일 낳았는데 가정 뭐 이혼했고 또 이렇게 또 풍파를 겪고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애기가? 네. 처음에 저한테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조금씩 디테일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겼고 애기가? 네. 보이니까? 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왜 할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가가지고 할아버지 화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가? 네. 몇 살인데? 애기가 그때 당시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도 저는 솔직히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 애기가 죽는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그냥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애기가 방에 자고 있는 거 봤는데 분명히 저는 봤어요. 검은색깔 물체 같은 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나한테 남은 건 얘밖에 없는데 얘 마저 이럴 것 같은 그 불안감에 또 이제 신을 받겠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신원만을 하는 분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근데 아직 신내림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제 점사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고 물건조차도 없는데 뭔 점을 보냐. 근데 신어머니가 이제 그러더니 저한테 점을 계속 보라고 신 언니라는 분의 그 방울과 부채를 빌려서 점을 보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점을 시키는 대로 했죠. 시키는 대로 점을 봤죠. 근데 뭐 그래도 다행히도 뭐 틀렸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다 맞아요 울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저를 가르친다고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사상과 저한테 가르친 사상을 본인이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당면 무당으로서 좀 그만한 권위랑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한 무당이 맞는 거야? 내가 배운 무당이랑 왜 본인이 하고 있는 무당이랑은 다른 거지? 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또 누가 보여요. 이렇게 해서 상황 설명을 해요. 어떻게 옷을 입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초반에는 다 말을 해줬어요. 그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제가 본 분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까지는 맞아! 명쾌한 답 같은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받은 거를 물어보면 우선
벌써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벌써부터 그걸 봤다고? 네가? 나도 3년 만에 찾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 한마디도 해본 적 없으신 분이 저는 그분을 설명을 하면, 그러고 이제 거기 있는 신언니도 질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거기에서 제가 법당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라고 가면은 막 법당 이렇게 동상 앞에서 슬기한테 창피해 죽겠다고 쪽팔려 죽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저는 괜히 눈치가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울부채를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굿을 따게 된 거죠. 손님한테서. 제 손님한테서 그걸로 이제 방울부채를 사주셨어요. 그때부터 무슨 굿만 생기면 저를 자꾸 이렇게 부르시고 따라가게 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분을 신을 바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는 그게 신굿을 한 거였는데 거기 있던 선생님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저희 엄마랑 뭔 얘기를 하다가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직감은 오잖아요. 사실상 뭐를 자꾸 생략한다 생략한다 이랬었거든요. 빨리 가려면 간다고.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제 신을 이렇게 받아서 그 남자분이 할머니가 보여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어디, 무슨 할머니인데요? 이러면서, 어디서 오셨는데?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엄마라는 분이 됐다고, 받은 거라고. 무시하고, 하고, 작두를 탓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총 10시간 정도로 진짜 고생이랑 고생하면서, 그날 더웠거든요. 여름이어서. 우산 들어주고, 다, 또 수발 들었죠. 다. 근데, 신어머니가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가는 왔다 갔다 차비, 왜냐면 저한테는 제가 굿을 했을 때는 우리 남은 돈으로 다세 명이서 나눠 갖는 거야 라고 배웠는데, 5만 원을 딱 받고, 그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긴 빌어주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하려고 계속 했는데, 저도 빨갛게 입고, 남친분도 너무 더우니까 빨갛게 입었는데, 남친구 눈만 보이는 거예요. 남친구한테만. 어떻게 뭐피 빨개진 거봐 감자팩 해줘야겠다 뭐나 저한테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이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당연해진 거구나 내가 이런 수발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진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굿을 안 해도 될 곳이었어요 저랑 마찰이 일어나게 된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굿까지 돈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굿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빌기만 해도 될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신어머니는 굿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면박 주냐면서 너가 그렇게 나보다 잘 보냐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삐그덕거리게 처음부터 남자부터 삐그덕거리다가 지금까지 삐그덕거리니까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이제는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연 끊자고 했다가 다시 연락하셔가지고 너는 왜 죄송하다는 사과를 안 하냐. 근데 저는 그래서 거기하고 연을 끊었어? 네. 그래서 무당들한테 실망을 하고, 응? 선생님들이 선생님답지 않고 네가 봤을 때, 어? 네. 네. 네가 좋은 모습을 본게 아니라 나쁜 모습을 더 많이 봤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당을 하기 싫다라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응. 그건 네가 인연을 잘못 만난 거고, 그것 때문에 싫어요 하고 답을 주기엔 그게 답이다 하면 너는 앞으로 더 많은 풍파를 겪을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선생을 잘못 만나고 네. 어? 선생님들을 네가 잘못 만나고 이거 몰라. 이 세계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배워갖고 그랬을지언정 그건 네가 잘못된 인연법을 만났기 때문에 네가 겪었던 거고. 네. 그치? 근데 그 이유 하나라 하면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 왜? 네가 이미 너는 반무당, 너는 그냥 반무당, 선무당, 무당이 맞아. 너는, 응? 네. 반무당, 선무당 뭐 하면은 뭐 신기가 있고 직성이 있고 그런다지만 너는 무당이 맞다고. 너는, 응? 이미 너한테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네가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나 모른 척하고 나는 무당이 안 되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네. 네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냐고. 그거를 네가 감안하고 그 고통을 네가 다 견뎌낼 수가 있냐고. 못하잖아. 네. 못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네가 봐왔던 어떤 선생들이나 네. 어? 네가 봐왔던 뭐 신원막격이 됐든 어? 신형제가 됐든 네.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건 너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결국은 그쵸. 너를 실망시키고 어? 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너는 아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잖아. 네가 그게 맞아.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안 그래?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글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피해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 네. 없다고. 이미 너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겪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신풍파고 신의 네. 병이고 너는 그걸 이미 다 겪었어. 어? 네. 어떤 절차에 어떤 절차 어? 네. 어. 또 신을 모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것만 지금 없는 거야. 그것만 너한테 빠진 거라고. 어? 근데 네가 이리저리 이리저리 흡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 네. 지금 너한테도 탁기가 너무 많아. 아가. 네. 어, 맑은 어떤 기운이나 네. 정말 네가 모시고 있는 어떤 신의 원신의 네. 어떤 그런 기운자보다가 너한테 지금 탁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네. 네가 보고 또 네가 현재 살아가는 게 그래서 물론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네가 네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네. 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내가 오죽하면 정신 네 입으로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했겠니 그치? 네.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니까 어렸으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랬겠지 그치?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상이 너한테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네가 또 겪어야 되고 그래. 네. 응?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어?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인다가, 응? 네. 응.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이라 하면, 네가 옳은 선생을 찾아 만나면 되는 거야. 그치? 네. 이유가 그거면은, 너한테 온 신명이 있는데, 네.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자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궁금하다 하면 너는 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보여. 어? 네. 무당을 해야 되는 게 너는 맞는 아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네. 너한테 우라통이 터지고 네가 네.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는 거는 다 네 신의 조화야. 네. 얼마나 천불이겠니? 점도 보고 네가 말문도 트고 네. 다 했는데 어? 네가 지금 이 뭐 암흑 같은 데서 있어 놓으니 얼마나 그렇죠. 그 우라통이 네 우라통이라는 거야. 네. 그 우라통이 그 네 어? 너한테 오신 분들의 우라통이 결국은 너한테 온 거야.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화가 나고 이거는 다 그 조화야. 그게 다 신의 조화인 거야. 네. 줄 알겠어? 네. 그래서 나는 네가 더 다치고 더 힘이 들고 어? 네. 네가 이길 수가 있냐고 못 이겨.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니? 절대 못 이겨.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야. 어? 네. 절대 못 이겨. 그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옳은 선생님을 네. 네가 찾든지 해서 가야 돼. 네 할머니, 네 엄마, 네. 어?가 못한 걸 네가 해야 돼. 응? 그렇죠. 응, 그래야 돼. 그래야 네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봐. 질질 끌지 말고 네가 어떤 네. 각오가 되고 문제가 결국은 그거라 하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아.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네.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주 잘하는 선생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치? 또 그 외로 정말 선한 선생
정도로 가는 선생이 있어. 네. 그치? 딱 네가 나쁜 면만 보고 무당 선생들은 다 나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옳은 선생을 찾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치? 응. 근데 그 방울 집게 이런 거를 오방개 신상카 이런 걸 사셨거든요. 그거 다 어땠어? 집에 있어요. 본집에, 청주가 아니라 본집에. 본집이 어디야? 대전. 근데 그거가 아니라, 그거 솔직히 그건 정식으로 제가 그렇게 신을 받으면서 하는 게 그렇지, 아니기 아니지. 때문에, 절차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새로 오신 분을 뭐 선생님한테 하든 다른 새로 오신 분을 찾던 하면 무고부터 다싹다 다시 하는 거 맞는 거죠. 그거 써도 돼. 돈 들여서 뭘또 사니? 안 쓰고 싶어서. 네가 안 쓰고 싶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야. 네 할머니가 싫어하면은 안 쓰면 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쵸. 그렇지?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막 굴러서 넣어서. 남이 그냥 얹혀줬다 이말 아니야. 네, 이거 맞아요. 가져야 돼 하고, 그치? 네 의도에 의해서 산게 아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네, 바꾸면 맞아요. 돼, 그거는. 네가 사고 싶은 대로 사면 되는 거고. 어? 근데 분명히 물론 뭐 무불통신도 있고 그런다 하지만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너를 잘 이끌어줘야 될 선생은 꼭 필요한 것 같아. 네, 진짜 저는 좀 저를 정말로 좀 약간 저도 같이 으쌰으쌰한 분위기랑 저한테 예절을 가르치신 분이면은 본보기가 될수 있는 분을 직접 저는 이렇게 배우는 편이거든요. 보고 배워야 되는 편? 말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제 친구, 제또 아는 동생들도 사실 무당한테 대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대인 애도 있고, 신을 세번 바쳤다가 엎치락한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랐고, 저랑 다 연관되어 있는 친구들도 그래. 마저도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처음에 한것 같아요. 다 그래.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도. 그래도 신기한 건, 원래는 제가 몸 상태가 원래 안 좋거든요. 신, 뭐, 갑상선 그래. 걸려가지고. 근데 병원에서는 제가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수치가 되게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신어머니랑 연을 끊고 나서부터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숨도 못쉴 정도로.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여기 홍군TV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예약을 잡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으로 점점, 아, 이게 맞구나. 타이밍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들. 이런 거는 받고 있는 편이에요. 잘 생각해. 평생에 없는 거고 눌러가고 참고 가고 하는 사주팔자들도 있어. 다 신이 아니다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갈 수도 있겠지. 네. 어? 조상이 잘못돼서 자손을 가지고 그러면은 또 그거는 또 그런 방법이 있고. 다 방법은 있어. 네. 그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 그렇지만 너는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걸 네가 그래, 내가 죽지만 않으면 돼. 내가 죽을 만큼도 내가 무당이 안 돼야 돼. 어? 굴복 절대 못 해. 뭐 이런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너는 굴복해야 돼. 그쵸, 애기 되게 웃긴 게, 신어머니랑 함께하고 이렇게 연을 맺으면, 첫 번째가 뭐, 가정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 그때도 애기가 전 남편한테 아동학대를 당한 게 있어서, 나라에서 뭐, 애를 데리고 가네, 마네, 이러고, 이런 실랑이를 좀 하고 있었어요. 가정선물이라 해서 믿었죠. 결국엔 제가 져서 데리고 간 거예요. 뭐가 지켜졌나. 나한테 말한 것들 애를 데리고 중에, 갔어. 네. 그래서, 신어머니가 말한 것 중에 나한테 뭘 지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너가 덜 빌어서 그렇다. 너가 뭘덜 해서 그렇다. 네가 빨리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굿 값이 얼마예요? 신굿 값. 왜? 나한테 받으라고? 받으면? 그거는 네가 선택하고 나는 잘안 받아 아무나.